파생화를 보호하고 싶으실 땐 주. 파주에 나왔고요. 이 집은 내구성이 좋아서 탄탄한 집, 단열성이 좋아서 따뜻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지금 5세대가 공사 중입니다. 벙커 주차장은 2대 이용 가능하시고요. 문은 미국산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에서 나오시면 오른편에는 멀티룸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세대별 현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층이 있는 멀티룸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는 운동시설을 놓고 운동하시기에도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길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보조주방,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룸 공간이 생각보다 크고요. 영화방을 만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멀티룸에서 나오시면 대문이 되어 있고요. 석재 타일로 계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 정면으로도 자그마한 잔디 마당도 보이고요. 앞쪽에는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데크는 확장도 가능하십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확장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뒤편에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 처리도 되어 있고요. 현관문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고요. 위에 천장이 되어 있어서 기피하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긴 신발장이 전신 거울로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상하부 장으로, 중간에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위에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실리핀 설치되어 있고요. 뻥 뚫려 있어서 1층에 있는 거실, 전면 시스템 창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마당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포세린 바닥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바닥이 1등급 단열재를 사용해서 따끈따끈한 겨울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주방 앞에는 다이닝 공간이 되어 있고요. 다이닝 공간을 놓고도 충분히 거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다이닝 공간 뒤편에는 픽스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은 독특한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은 원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다용도실, 세탁기 건조기는 타워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2대 옵션 그대로 드립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에서 나오시면 1층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와 비데,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 시스템 창호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이고요. 복도 끝부분에도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철제 난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시면 첫 번째 방 안쪽에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공용 욕실. 변기 분리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에 이용하실 때는 이용하지 않을 때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동이 되고요. 욕조 환기창 시작되어 있습니다. 힘펜 환풍기 되어 있고요. 거울이 대형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노이 유리로 되어 있고요. 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2층에 있는 마스터룸이고요. 사이즈는 크고 좋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마저도 활용할 수 있게끔 알차게 되어 있고요. 액세서리 수납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는 파우더룸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기역자 창호로 되어 있고요. 환풍하실 수 있는 환풍 창호도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자그마한 센스 있는 공간 수납장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시면 저희 1층에 있던 뻥 뚫린 공간 2층을 보여드렸고요. 바로 3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 끝에 올라오시면 중문 처리되어 있고요. 3층은 다락방.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거리 에어컨도 되어 있습니다. 밖에 미니 테라스 있고요. 다락방 안쪽에 또 다른 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3층에 있는 방. 왠지 이 방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힐링하거나 오늘 하루를 반성하거나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방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